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번들로 1855가 아니고 135가 들어있는 캐논 70D입니다. 지금 저한테는 뭐 따로 그런 거 없고 보시면 그냥 일반 매뉴얼 있고 뭐 보증서, 그 CD 구성품이 없네요. 중고를 샀는데 뭐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열어보면 충전기가 들어있나? 이게 열릴 상황이 아닌데 옆으로 돌려야 되겠다. 자, 열면 케이블, USB 케이블하고 이 충전기가 있는데 뭐 캐논 100D, 200D, 뭐 캐논 650D부터인가? 700D부터인가? 거의 이 배터리를 다 쓰더라고요. LPE 뭐 시기로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네. 일단 뭐 구성품은 요 정도였는데 뭐 찌라시 같은 게 몇 개 안 들어있더라고요. 자, 일단 박스를 보고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번들셋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자, 750D의 특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CMOS, 예, CMOS 센서고, 2420만화소, 네, 맞나요? 2400만화소. 일단 2400만화소 되고, AF 포인트가 크로스 타입으로 19포인트가 들어있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9개인가 10개인가 뭐 되게 작았었는데 많이 들어가 있고, 19개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뷰파인더가 디지털이라는 뜻이에요. 개수가 엄청 많이 표시되기 때문에 거기서 영역도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하고, 여기서 그렇죠, 600D부터 적용됐던 그 LCD인데, 이건 터치를 또 지원합니다. 터치, 예, 뭐 스위블 LCD라고 부르는데 베리 앵글 LCD라고 적혀있네요. 바리앵글.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 CMOS AF3로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예, 듀얼 픽셀 AF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EOS 무비 풀 HD를 지원한다. 아마 4K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등등 NFC, 와이파이 뭐 등등 뭐 통신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750D. 예. 이게 세 자리 숫자의 DSLRU는 캐논의 거의 뭐 캐리했다 그래야 되나? 지금 제가 400D를 가지고 왔는데, 야, 자, 400D 오래된 거죠. 네. 일단 번들이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8135 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기본 번들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망원 영역이 좀 넓은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것도 무게도 좀 있고 좀 비싼, 그렇죠? 개중 번들, 그 기본 번들치고는 고급 상위니까 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아무튼 예. 자, 여기 이 녀석 400D를 제가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 자, 750D를 자 봅시다. 캐논의 세 자리 숫자 바디, 이때 400, 야, 이 400D 때는, 아, 이거 이게 아마 90만원 정도 했을 텐데, 얘도 발매 가격은 아마 70만원, 80만원 정도, 한 70몇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자, 이건데, 자, 스위블 LCD가 적용이 돼서 아주 편하게 동영상 찍을 때 로우 앵글 그리고 하이 앵글 이렇게 돌려야 되나? 네, 하이로 이렇게 볼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조금 당겨 볼까요? 네, 동영상 촬영 잘 되고, 그리고 뭐 크롭 받으니까 플래시 들어있죠. 자, 일단 켜볼게요. 플래시 뭐 되겠죠? 네, 플래시 들어있고 내장 플래시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ISO 버튼이 따로 있네요. 여기 만지다 보면 여기 버튼 모양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ISO를 빨리 바로바로 표기할 수 있게 돼 있고, 상단 LCD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세 자리 숫자의 특징이죠. 잠깐만요. 두 자리 숫자는 저한테 없구나. 네. 두 자리 숫자 바디가 저한테 없네요. 50D나 이런 애들. 일단 다른 애들을 잠깐 비교해 보자면, 자, 상단 LCD가 있어 가지고 얘를 켰을 때 정보가 여기에 거의 다 표기되기 때문에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급기나 상급기에는 상단 LCD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크기가 얘는 훨씬 작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보자, 일단 렌즈 아무거나 하나 껴 볼까요? 작은 걸 하나 껴야 되겠다. 흰색에 맞춰서 여기 꽂기, 크롭 전용이니까. 네, 일단 이렇게 렌즈가 결합이 됐습니다. 자, 켰고, 자, 키니까 이게 여기 스위치 오케이 돼 있다. 아, P 모드로 돼 있네. 자, AV 모드. 자,
보면 상단 LCD에 원래 모든 정표가 표기되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후면 LCD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 여기가. 근데 이게 장점이 여기 얘는 또 풀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퀵 버튼, 큐 버튼 누르고 여기서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서 돌리고 내리고 이거는 뭐이 다이얼로 다 조정이 가능한데 선택을 하고 이걸로 돌려가지고 조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로 바로도 할수 있고 백 버튼 그리고 자뷰 모드로 보자. 네, 이걸 누르면 사진 나오죠. 이렇게 옮기거나 자 옮기거나 아니면 옆으로 넘겨서 다른 사진도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쭉쭉 줄이고 이 터치가 주는 느낌은 뭔가 좀 새로워졌다. 물론 된지 오래된 거지만 저는 이렇게 스위블에 터치까지 되는 녀석은 정말 자주 만져본 게 70D 이후로 처음 만지는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아무튼 옛날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옛날 거 400D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됐지만은 LCD 자체가 후져요. 딱 봐도 좀 그렇죠. 보기 자체도 이게 재생을 만약에 시켜보면 이제 뭘 찍어놨냐. 이게 시야 각도 자 재생 자 보세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고 자 시야각 돌려볼게요. 뿌얘지죠. 이미 이 상태에서 거의 비슷한 각도가 돼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LCD의 특징이 옛날 거이 정도 LCD도 이게 대형 LCD 400D에서 350D에서 450D 넘으면서 이게 2.8인치인가? 보자 3인치 3인치 한 2.5인치나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액정 자체가 대단히 후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야각도 굉장히 좋죠. 이 정도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스위블로 돌릴 때 약간 비틀어서 봐도 이제 시야각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 보인다. 신성이 굉장히 좋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위블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이 안 좋을 때 이거를 비틀어서 막 보게 되잖아요. 이 정도일 때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악조건에서도. 그래서 이 LCD의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 기존 700D보다는 뭐 750D니까 750D니까 뭔가 좀더몇 가지 기능이 더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80D에 들어갈 기술이 약간 적용이 돼 있다. 70D보다는 업그레이드 돼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터치 스위블 이거하고 화소수가 24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뭐 괜찮은 특징이고 뭐 와이파이 같은 거나 뭐 등등이 들어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 2단 스위치로 동영상 모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모드 그리고 연사 속도가 이게 몇 프레임이더라? 이게 아마 6, 7프레임, 8프레임 될 건데 봅시다. 보죠. 자, 여기서 Q 버튼을 누르고 연사 모드를 옆으로 돌리면 슬로우. 자, 눌러볼게요. 별로 안 되네. 땅땅땅땅땅. 아마 6연사나 5.5연사나 6연사 정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서 Q 이건 S는 사일런트 모드인가요? 소리가 작을 거예요. 연사는 떨어지는데 이제 셔터 소리가 공연장 같은 데 쓰라고 해서 사일런트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고 뭐 쥐었을 때이 무게가 굉장히 또 가볍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이게 두 자리 숫자의 중급기랑 비교해서 성능으로 뭐 이미지의 퀄리티나 성능으로 그렇게 뭐 모자랄 것은 없다. 다만 이제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손이 크신 분들 이렇게 잡았을 때저 같은 경우도 손이 좀큰 편인데 이 새끼손가락이 약간 조금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지금 중국기 이제 제가 쓰는 7D 마크2입니다.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고 새끼손가락 아예 여기다가 두는 손이 크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하고 어차피 배터리 그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두개 정도 넣어가지고도 쓸수 있고 하니까 좀 크기가 좀 크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거운 렌즈를 끼워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튼튼하네. 확실히 무겁고 안정감은 있는데 근데 실제 많이 들고 다녀보면 이미지를 거의 똑같이 뽑는다고 봤을 때는 이 녀석이나 뭐저 녀석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제 가볍게 이걸 들고 다닐 수, 물론 뽀대는 좀안 나죠.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아까 저게 좀 뭔가 좀 프로 작가다운 그 남자의 허세랄까? 카메라 진사 사진쟁이들의 뭐 단점이죠. 좀 허세 같은 거 그런 거를 충족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 좀 가볍고 작은 물건이라. 예. 그래도 750D 정도 되면 지금 써도 거의 뭐 전혀 내 AF 자체도 뭐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AF 포인트도 디지털로 잘 나오거든요.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에이프 속도도 훌륭하고 그리고 터치 그것도 있어요. 자 봅시다. 터치 셔터. 지금 동영상 모드가 아니지. 자 오케이. 터치 셔터를 활성화시키면 초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추적을 하거든요. 동영상 할때또 이게 추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찍어 놓으면 포인트를 잡고 움직여도 추적을 하죠. 이게 동영상 모드에서 좋고, 이게 터치 셔터를 활성화시키면 한번 누르면 그 제가 찍었던 이제 손으로 눌렀던 이 녀석이 바로 그대로 셔터에 찍혀버리는. 그리고 추적 기능 훌륭하고 연산은 좀 떨어지는 느낌에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를 우연찮게 이거를 또 홍락마켓에서 잘 구했는데 이거 참. 운명의 장난인지 일주일 만에 이걸 또 팔게 되네요. 좀 써보다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래서 급하게 동영상을 지금 찍습니다. 750D 써보니까 이 여러 렌즈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크롬용 렌즈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좋은 녀석들하고 같이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이런 거는 대단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지금 중고로 30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750D 정도만 해도 지금 현재 지금 그 뭡니까?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로 많이 찍으시는데 그것보다는 물론 제 기준에서는 스마트폰보다 이 렌즈들로 스마트폰보다 더좀잘 찍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약간 이것도 활용 잘하면 잘 나오지만은 스마트폰에 약간 밀리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 렌즈 특히나 이런 광학적으로 망원 렌즈를 썼을 때그 자연스러운 광학적인 사진들, 그거에서 오는 배경 압축이라든가, 뭐, 배경 날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그 작은 렌즈로는 표현하기 힘들죠. 그리고 뭐, 광각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건 로우로 찍어서 보정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용 카메라에 준하는, 뭐, 약간 좀 중국기 정도의 느낌이긴 하지만, 아주 괜찮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750D. 그리고 동영상 기능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 메뉴에서 보면 얘는 풀프레임은 아니고 저기 그 뭡니까? 저 4K를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자. 동영상 기능 라이브 뷰 촬영 메뉴를 못 찾겠다. 잠깐만요. 동영상 모드로 가야 되나? 자, 모드로 가서 퀵 여기로 가서 그렇죠. 자, 여기 들어갔다. 자, 여기 자, 풀프레임 30프레임, 풀프레임 30프레임, 아, FHD 30프레임, FHD 30프레임, FHD 24프레임, FHD 60프레임. 아, 다시 넘어가 풀려버렸네. 그렇죠. 얘는 4K는 안 되네요. 네, 아쉽게도 4K는 안 되고 24프레임하고 30프레임, 120프레임도 안 되네요. 1080, 1080. 720p, 720p, 480p. 아이고, 예, 안 쓰죠? 480p 누가 써요? 네. 예. 아쉽게도 4K 동영상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K 크롭, 뭐 이런 거, 원래 크롭이죠, 얘는. 아무튼 4K는, 예, 90D. 90D가 짱입니다. 90D. 그거는 풀프레임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일단, 예, 말이 길었지만, 예, 750D. 예. 뭐 그겁니다. 예. 마이크 이어폰 단자. 그리고 오디오 아웃 자 릴리즈 그리고 마이크 단자 있고 HDMI 출력 그리고 USB 단자까지 있는데 역시나 얘도 동영상 전용으로 나온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마이크 아웃 단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어폰 단자가 없네요.
예, 동영상 찍으면서 소리를 모니터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뭐 동영상 전문으로, 동영상 전용으로 쓰신다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동영상도 되는 괜찮은 디지털 DSLR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너무 길어졌고 제가 좀 재미없게 해가지고 뭐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자, 캐논의 EOS 750D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예. 카메라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예. 뭐 요즘 누가 DSLR 들고 다닙니까? 누가? 제가 들고 다니, 제가.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